네, 첫 번째 종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그 조비를 좀 가져왔는데요. 조비요. 일단 예. 조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거의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좀 가져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비라는 종목이 그 비료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비와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저도 픽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혼합형 비료나 맞춤형 비료, 친환경 비료까지도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사업처로는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매년 1분기에 이제 1년 동안의 물량을 단일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이 비료와 관련된, 곡물과 관련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식량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었던 적이 있고 지금 2020년도부터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후가 계속해서 이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작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곡물의 이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것을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면서 뭐 공급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이런 코로나가 있었다 보니까 공급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유동성이죠. 유동성 인플레이션까지도 겹치면서 이러한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사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를 좀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양국이 밀 수출량이 전 세계 25%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도 거의 뭐 테마적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3월 7일경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이제 좀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3월 7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이 고점을 잡고 안정적인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이제 더욱더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세로 조정으로 이어가느냐 예. 이러한 기로에 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기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지정학적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얻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마리우폴 쪽에서 휴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전달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환호를 질렀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원자재 상품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조정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어제 이 휴전이 진행된 부분이 마리우폴에 국한돼서 이제 민간인을 대피하기 위해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인데 사실 오늘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은 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지금 다시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곡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비 같은 경우 당장 실적 1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여전히도 테마도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물 쪽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비도 다시 한번 상승력을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4%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시점을 한 28,000원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드래곤플라이도 많이 빠집니다. 어제도 7%까지 낙폭을 또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종목 고민도 되시겠네요. 네, 지금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이제 개발해서 유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게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총게임, 스페셜 포스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 게임이 지금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드래곤플라이 입장에서
쪽에서는 크게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KT랑 연계를 해서 VR 게임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는 계속 찾으려고는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게임주들이 아주 강한 상황 속에서 P2E 테마 그리고 NFT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NFT의 N자라던가 아니면 플레이투원의 P자 이렇게 게임주들이 언급만 하기만 해도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테마주 형성으로 이제 강한 주가 흐름이 좀 보였었던 기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수급이 꼬였던 부분에 대한 이런 수급 꼬임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5,0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좀 최근에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이제 자회사에서 P2E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인 럭키 포커를 글로벌에 이제 출시한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조정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4월 5일에 그 소셜 카지노 게임 럭키 포커가 출시되고 나서 재료 소멸 성격으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주주 변경을 좀 수반하는 주식 양도 체결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제 맞습니다. 지정이 예고되는 공시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큰 하락을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전략을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은 일단 지금 당장은 기대할 부분은 없지만 사실 앞으로도 P2E에 대한 이런 테마들이 또 언제 생겨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적인 수급이 정말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또 기회는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면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게임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에 모멘텀이 생기셨을 때 공략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업별 발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으로선 호재가 없다.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모멘텀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드래곤플라이 손절 라인 2,200원으로 잡아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국화본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네요. 예, 한국화본 오랜만이죠. 한국화본 왜 어떤 이유에서 좀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해야 될 종목이라서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국화본 그중에서 거의 탑픽으로 보여서 오늘 좀 꼽아왔고요. 일단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LNG선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주요 고객사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본행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화본 쪽이 유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LNG선에 대한 발주를 이렇게 수주를 따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본행제 납품을 진행하는 기업이 한국화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한국화본이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LNG선 관련된 사업들이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관 규제를 좀 진행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스관이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가스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급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NG선을 이용해서 운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당장 지금 21년도부터 LNG선 수주량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본행제 사업 쪽
또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당연히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고객사로서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컨펌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 가장 강하게 나올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주요 고객사도 이제 추가된다면 사업 확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화보는 꼭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버텨도 된다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한국화번 지금 2%대 낙폭입니다. 12,800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4월 8일부터 한 6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력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흐름과 엮이면서 좀 안 좋다 네. 보니까 좀 그리고 상승력에 대한 좀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움직였었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가스관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 있는데 어제 그런 호재들이 나오니까 조정이 좀 과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예. 바로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대략 1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봄 현재 12,750원입니다. 목표가는 14,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